네, 안녕하세요. 오복다육입니다. 오늘은 두산관수와 저명관수의 장단점과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여분을 트레이에 넣고 설명을 시작할게요. 영상을 제작하면서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양도 방대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요약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설명드릴 건 두산관수입니다. 두산관수는 일반적인 관수 방법으로 위에서 물을 주는 것인데요. 두산관수의 장점으로는 염분이 높아질 걱정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로 잎에 묻어있는 먼지를 제거하여 광합성을 더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다육이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기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아무래도 성장이 더디게 되고 치마가 될수 있어요. 단점으로는 식물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다육이 입장에 물이 고였을 때 렌즈 효과로 얼굴이 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둘째로 지속적으로 두산관수를 진행하다 보면 화분 밑으로 물이 흐르는 걸 확인하였음에도 뿌리에 물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갈이를 진행할 때 배합토 화분 속에 채우게 되는데 배합토 사이사이의 공급으로 물이 흘러 제대로 된물 공급이 되질 않게 됩니다. 또한 위에서 물을 주기 때문에 흙이 다져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뿌리까지 균등하게 물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명관수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저명관수는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트레이에 물을 담아 화분을 올려놓고 아래에서 위로 흡수되는 방법인데요. 저명관수의 장점으로는 식물에 물이 닿지 않아 렌즈 효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곰팡이병 예방에도 좋고요. 셋째로 밑에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배합토에 들어가는 성분들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원활한 물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배합토에는 반드시 상토 등의 혼입이 필수인데 이는 식물 생장에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는 염분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 저명관수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염분이 상부로 올라가게 되어 식물 생장에 방해를 일으키고 심할 경우 죽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저명관수를 지속적으로 한 식물을 보게 되면 상부에 흰색으로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건 염분이 축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두산관수를 진행을 해야겠죠? 저명관수 확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명관수를 했을 때 화분과 사용하는 배합토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나무젓가락이나 날카로운 물건을 사용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시간을 정해놓고 대략 10분 단위로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찮겠지만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도 식물의 상태에 따라 저명관수의 시간을 정해놓고 물이 어느 위치까지 올라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명관수는 언제 하고 어느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명관수는 봄, 가을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장마철을 고려하여 고온 다습해짐에 따라 과습으로 인해 잎장이 물러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흙 표면이 많이 단단해진 경우 저명관수가 좋아요. 흙 표면이 단단해졌다는 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분갈이가 되지 않은 묵은둥이의 경우가 있을 테고 두산관수를 많이 해서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묵은둥이가 아닌 경우 3분의 2 지점 정도로 채우는 것이 좋으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표면이 촉촉해지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저명관수를 진행하면서 신기한 사실을 발견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 종류의 화분을 갖고 실험을 해본 결과 부여분이 저명관수에 특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표면이 촉촉해지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상부 쪽에는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면 관수를 할 때는 거의 끝까지 채우기보다는 그 아래쪽으로 대부분 채우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물을 흡수했다고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여분을 소개를 해드리는 건뭐 특별히 부여분만에 엄청나게 좋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당연히 많은 종류의 화분이 있지만 부여분은 무조건 좋다, 그래서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에는 더 좋은 화분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뭐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화분이 뭐안 좋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제작하면서 택배 문의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택배 판매를 할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직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